할 때는 어. 동혁 오빠가 해야 돼요. 와. 오빠, 오빠랑 우리 오빠 표정 빨리 한 번만. 아, 왜 그래요? 아, 나 괜찮아 SNL에서. 아, 저 근데 남자 진짜 싫어하는데. 자. 의상도 의상도. 아, 내 마음 좋네 우리. 그럼 상우야, 형 들어갈게. 되게 따뜻하죠, 손이. 아, 연기자는 진짜 연기자. 그러니까. 아니, 이렇게 약간 민망해가지고 사실 눈동자를 못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쳐다보는데 흔들림이 없어. 약간. 그리고 찰 때 아플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안 아프게 적당한 힘의 크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. 아까 전 봉태규 씨 표정 봤는데 되게 설레이는 표정이었어요. 중간에. 네. 진짜 봤어요. 진짜 여자라면은 와, 진짜로. 그치, 연기할 때도 그 눈빛이 딱 보면은 야. 몰입하게 되네요. 네, 뭐. 근데 상대방이 저렇게 눈빛을 주면 편하죠. 그렇죠. 다 이렇게 더 저도 몰입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자, 이번 풍문. 이게 진짜라면은 진짜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얘기인데요. 참. 이거 참. 그쵸? 이거 진짜. 네. 저는 이거, 이런 논란 굉장히 좋아해요. 대표 청순 여배우 남상미가 어느 순간 글래머로 바뀌었다는 의혹, 급하게 몸매 성형을 한 게 아니냐라는 풍문. 예. 그래요, 그래요. 아니 근데 이런 소문 들었죠. 솔직히. 네, 왜, 그동안 몰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혹시 뭐 그런 약간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셀카나 이런 걸 SNS에 올리시나요? 아니요.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? 네, SNS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요.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조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. 컴플렉스가 있어서 원래 데뷔하고 나서는 정말 여기 이렇게 네크라인 따라서 양면 테이프를 다 붙이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엎드리거나 연기하거나 이럴 때 불편하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약간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또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궁금해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또 파야 되고 사실 많이 변하신 것 같은 게 저희가 대본 리딩하고 이제 아직 안 친했을 시절에 또 리딩하는데 되게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아, 자기는 좀 큰 게 컴플렉스라고.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안 물어봤고 해놓고 아니 처음에 의상 그 피팅을 하려고 다 모였어요. 주연 배우들끼리 모였는데 제가 그런 옷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. 훅 파이고 막 이런 거가 제가 좀 야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. 근데 이제는 서른도 됐고 이러니까 그냥 같이 연기하는 오라버니들 앞에서 또 가족 같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작가님한테 네, 말씀드렸어요. 저는 이런 진짜 야할 것 같아요. 전 가슴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이름에도 가슴이 있습니다. 네. 그냥 오픈을 하자. 그게 오히려 연기할 때도 오라버니들도 안 불편하실 것 같고 그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니, 은근히 자랑을 아니요. 큰 게 약간 컴플렉스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. 제가 체육을 되게 좋아했어요. 정말 체육 전교 1등 할 정도로 약간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무슨 자기 피하시 되니까 자기 피하시 되니까 근데 이 그 뛰고니까 불편하구나. 예, 그리고 또 제가 다 남녀공학을 나와서 그럼 놀려 그런 걸로. 네, 그게 그냥 일단 시선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붕대 같은 것들 이렇게 맞아요. 체력장 같은